비스킷하우스는 이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어떤 음악적인 크루인데요. 거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장르의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한이는 말씀드렸듯이 등대 사운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음악을 앨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막막해할 때 재한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줬어요. 누나 앞으로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멋있는 크루 만들래? 이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음악적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막 거의 아빠예요, 아빠. 막 추우면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막 패딩 이런 것도 주고, 막 배고프다 이러면은 막밥 사주고, 되게 엄청 츤데레적인 그런 경향이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재한이랑 앨범을 같이 만들다 보니까 제가 엄청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극적이어졌어요. 막 어떤 표현에 대한 영역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제가 어떤 노래를 만들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재한이가 개입을 했을 때 되게, 오, 이 부분은 되게 뮤지컬 같아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운드 엔지니어라는 어떤 직업이 이제는 좀 아티스트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해주는 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아 화이트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친구는 이제 비스킷하우스뿐만 아니고 우주비행에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프로듀서라고 많이 소개가 되긴 하는데, 저는 프로듀서라는 이름이 그 사람한테 되게 무색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존경하는 아티스트이자, 그리고 되게 거의 제일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넓은 어떤 세계관 자체가 현실에 기반을 안 두고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 조금 상상이 안 가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세계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분이랑 작업을 하면 제가 항상 혼자 만들었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드는 게, 그 사람이 준 어떤 이미지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제 제 어떤 노래라든지 가사와 결합해서 나온 어떤 합동작품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설레발을 치자면, 그분이랑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다루는 앨범을 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고랑 자드라는 친구는 노래를 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처음에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랑 제발 같이 음악하자 이렇게 졸랐어요. 막 찾아가가지고 그두 사람이 가져다 주는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라든지 노랫말들이 저한테 주는 감정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엄청 따뜻하거나 엄청 기괴하거나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두 분하고 꼭 같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비다니는 디자이너인데, 사실 되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진짜 인스타그램한테 감사할 정도로 너무 너무 우연히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딱 사람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 이건 됐다. 이 앨범 커버는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경청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제가 플라워에서 이제 그 쉼표애가 갖다 주는 어떤 시각적인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인상 깊게 듣고
어떤 시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쉼표가 어딘가에 있으니까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영정사진 프로젝트를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홍산 검색하시면은 더 많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니플라이라는 래퍼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재한이 소개로 알게 됐는데 되게 쫀득쫀득하고 정말 멋있는 딕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들었던 그 느낌보다는 계속 들었을 때 너무 잘한다 이런 느낌이 되게 들었거든요. 안 질리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담백하되 엄청 멋있는? 제가 그 친구 음악을 좀 더 듣고 싶었는데 군대에 가서 한 1년 정도 후에는 많이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비스킷하우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제가 앨범을 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하주키님이에요. 하주키님이 이제 제 앨범의 영감의 주인공이죠. 사실은 제 가장 최측근이고 되게 식상해요. 막 친구에서 연인으로 이런 되게 식상한 관계의 변화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친구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임은 예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저를 되게 많이 이해하고 견뎌주는 그 주체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 앨범에서 영감이 되어주는 뿐만 아니고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약해 주셨어요. 이게 사람들이 다들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애정이 있는 시선이 담긴 뮤직비디오가 나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임기응변 같은 거인 것 같고 저를 정말 많이 경청해주는 제 얘기를 많이 귀담아 들어주고 제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주고 견뎌주고 저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하이오 래빗씨는 그렇게 긴 인연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된 친구예요. 근데 막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갑자기 짝짝꿍하고 막 이런 사이는 절대 아니었고 알다 보니까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면 모드를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너무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갑자기 내 안에 있던 인싸 기질을 발휘해서 이 사람하고 말하고 또 진지한 사람 만나면 내 안에 있던 어떤 진지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하이오 래빗씨는 어떤 제가 모드를 바꿀 필요가 없는 네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제가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빈자리가 되게 커요. 군대를 또 가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음악적인 취향이라든지 무드도 되게 비슷하고 그 앨범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앨범 내주시고 가셨어요.